다음으로 나만의 게임 만들기입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는지 간단한 건축물을 만들고 또한 도구 상자를 활용해서 공개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법과 루아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간단한 스크립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설치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들어오게 되면은 로블록스 스튜디오 내에서 제공되는 기본 템플릿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겠지만 이번 영상은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베이스 플레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조작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로블록스 조작법과 동일하게 WASD로 카메라를 상하 좌우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시점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로 회전시키면 시점이 변경됩니다. 이것 또한 로블록스와 조작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휠을 활용해서 내 시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바닥과 분리되어 있는 이 타일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일은 캐릭터들이 스폰하는 위치 파트를 나타냅니다. 유저들이 게임을 접속하게 되면은 이 파트에서 스폰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한 건축물을 만들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파트를 클릭해서 블록을 하나 만들고 이 블록을 한번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선택 이동 스케일 회전 이런 게 있는데 선택은 말 그대로 이 플레이트 이 파트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동은 뭐이 파트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통해서 이 파트의 크기를 또 조정할 수 있고요.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파트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등으로 이런 파트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우선 파트는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파트를 다시 만들어 보자면 스케일을 통해서 늘려주고 컨트롤 C를 통해서 하나 또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할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선 당연히 보이는 대로 한글 패치 현재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색상 또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또 아래 속성에서도 이렇게 색상을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이고 그리고 재질 관리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재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로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은 풀로도 바꿔줄 수 있고 또한 역시 뭐 풀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폰 지역을 한번 좀 꾸며봅시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말했던 회전을 활용해서. 회전을 활용해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파트를 활용해서 간단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속성을 활용해서 이제 재질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베이스 플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좀 밋밋해서 이거를 좀더 현실감 있게 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트를 활용해서 하나하나씩 건축도 할수 있고, 아 근데 그 전에 우선 좀 자주 사용되는 기능으로서 앵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앵커가 어떤 기능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굴을 하나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 굴은 땅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구는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이동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게임 안에서 건축물로 활용이 되려면은 이러한 효과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앵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나가고 제 굴을 선택해준 다음에 앵커라고 게임 플레이를 들어가 보게 되면, 네, 이렇게 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들을 활용해서 또 건축물을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공개해 놓은 이 도구 상자에 있는 건축물들이나 탈 것, 무기, 기술, 가구,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진 않은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파트들로 하나하나씩 만들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도구 상자를 활용하면은 사람들이 공개해 놓은 건축물을 이렇게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또한 역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또 눌러서 또 들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큰 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멋진 건축물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아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간단한 이제 스크립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기 탭을 클릭하셔서 출력 탭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저희의 이제 공간에 플러스 버튼을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되게 낮은 코드가 써 있죠. 프린트 헬로 월드. 파이썬에서도 되게 이제 언어들은 다 비슷하다 보니까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될것 같다. 어떻게 사용할 것 같다. 딱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출력창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파일러들의 아웃풋 창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컴파일됐을 어떻게 컴파일을 시켜서 확인하냐? 이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아래에 아주 월드라는 문구가 출력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파트들은 어떠한 파트들에 또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마찬가지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지만 좀더 세밀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스크립팅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게임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종료하게 되면은 베이스 플레이트의 변경사항을 저장할까요? 이런 문구가 뜹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은 중지를 하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도 입력할 수 있고 여기 설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장르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리고 팀 제작 이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인원들이 동반되어야 될 텐데 이러한 팀 제작의 단점은 로딩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설정해 주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저장을 한 채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다음에 이 게임을 어떻게 들어가냐? 다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보시면은 내 게임. 여기서 아즈 월드를 다시 들어가면은 아까 함께 만든 제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세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및 유용한 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안전 가이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첫 계정 만들기를 저희가 함께 할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칸에서 자동 완성으로 실명을 입력하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 등은 타 유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화 규칙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게임 내 채팅창이나 소셜 채팅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와의 대화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한 언어나 협박적인 행동,
아울러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매너 있는 플레이를 통해 더 나은 로블록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한 콘텐츠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해서 신고 기능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나 사용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로블록스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한 대화나 콘텐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탐험과 창작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팁에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어느 정도 익히는 것입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블록스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발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커뮤니티는 매우 활발하여 도움을 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